두 번째 주제는 셀레브라이트라고 하는 이스라엘 보안회사예요. 이스라엘 보안회사에서 만든 아이폰 포렌식 툴이에요. 이제 뭐 말이 포렌식 툴이긴 한데, 이미 예전부터 다양한 정부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그리고 아이폰 모바일 포렌식 툴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벤더가 실제로 사용하는 실제 사용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보호해둔 시스템이에요. 그쵸? 아이폰도 그렇고 안드로이드 폰도 그렇고 그들의 보안성을 이제 확장을 해서 본인 말고는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보통 만들어 놓는데, 그 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사실상 해킹 툴 또는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뭐 위법하는 그런 회사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본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툴이다 보니까 해당 취약점이 패치가 되거나 이러면은 최신 iOS, 뭐 최신 안드로이드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전 버전은 물론이고 최신 버전에서도 작동을 한다는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큰 사건 사고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에게나 팔지 않고 테러와 같은 이런 범죄 사건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판매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인증된 정부라든가 아니면 사법기관 이런 곳에만 판매를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또 아무래도 이런 기술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반 사용자들은 좀 불법 사찰 또는 뭐 도감청 이런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님? 일단 우선 이제 도 감청 이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은 이제 그 셀레브라이트가 판매하는 도구가 뭔가 실질적으로 이 도구를 가지고 있는 상태, 즉 물리적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대상 기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모트 공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트로더 취약점이나 아니면은 그 기기가 잠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접근 가능한 뭐 USB, 뭐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런 모듈들의 드라이브 코드에 취약점이 있을 확률이 클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취약점들을 활용해서 뭐 어떤 범위까지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이걸 산 구매자들이 할수 있을지 배우님이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S나 안드로이드에서 실제로 이제 작동한 엑스플로잇은 그 여러 사이트에서도 사람들이 사고파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저희가 모르는 곳에서 그거를 실제로 사고파는 현장이 있을 텐데, 흔히 말하는 블랙마켓에서도 이제 되게 비싸게 팔려요. 이게 요즘에는 사람들이 핸드폰에다가 되게 개인정보적인 관점에서 되게 민감한 자료들도 되게 많이 담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비싼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걸로는 이제 제로디움 같은 데서 가격만 봐도 진짜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이 사기에는 이제 그게 힘드니까 뭔가 좀 돈이 많고 회사 입장에, 그러니까 회사 레벨이나 뭐 국가기관 레벨이 아니면 일단 좀 구매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부나 이제 그런 국가기관에서는 구매를 할때그 가격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아닐 거예요. 그쪽 펀드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각 정부나 이제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로디움이나 이런 데에서 구매를 해서 그런 뭔가 부트로더 취약점 내지는 아까 설명해주신 이제 드라이버 취약점이라던가 핸드폰이 락되어 있는 것도 풀수 있는 뭐 그런 기술력을 어느 정도 그런 데서 구매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구매하거나 그런 거에서는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개인이 구매하는 거에는 살짝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정보기관에서도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기를 이제 발애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말씀해 주셨지만 가격이 우리가 정확한 가격표를 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늠만 해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들리는 풍문으로 의하면 한 10억 정도 최소 풀체인으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10억은 어떤 공격을 얘기하냐면 원격으로 상대방의 iOS 디바이스나 뭐 안드로이드 기기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거기 뭐 백도어도 심을 수 있고 도감청도 가능하고 데이터도 빼오고 이런 것들의 풀체인을 보통 이제 10억 정도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점점 이제 이런 미티게이션 기술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취약점도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격자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취약점 이런 것들이 점점 숫자가 적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10억이면 개인이 사기엔 좀 그렇죠. 무리가 있죠. 근데 국가나 기관 단위로 보면은 얼마 안 되는 돈이기도 하니까. 국밥이 몇 개입니까? 10억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준호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셀레브라이스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솔루션은 아무래도 물리적인 액세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무래도 공격 표면이 적어지는 거니까, 벡터가 적어지는 거니까 좀더 가격 면에서는 좀더 싸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원격으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쵸? 좀덜 매력적이니까. 혹시 정우님도 다른 의견 갖고 계신가요?
아니, 저도 그냥 비싸다고 해서 제로디움을 그냥 잠깐 들어가 봤는데, 네, 리모트 아이폰 제일브레이크 20억이네요. 200만 달러고,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그 터치 아이디, 그 지문이나 패스코드, 잠금 푸는 거가 1억입니다, 1억. 그게 1억. 그러면, 저는 해킹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20억 주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20억 주고 사실 의향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니, 저는 20억 주고 서울에 땅을 살까? 안 살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솔직히 20억은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만약에 우리가 iOS 해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20억 준다 그러면은, 파실 의향이 있어요? 20억. 20억이라. 너는? 물론 이제 기술적인 난이도가 20억인 이유가 있어요. 일단 원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 원격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뭐 번호를 알았을 때 문자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는데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런 메신저를 사용하는데 그런 메신저들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뭔가 메신저나 통화 또 전화 뭐 페이스타임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 걸로 뭔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앱들에서도 뭔가 취약점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서 취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코드 실행을 얻었으면 또 권한이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앱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더 할 수 있게 하도록 뭔가 권한 상승도 해야 되고, 권한 상승한 다음에 백도어로 계속 남아 있으려면 퍼시스턴트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재부팅을 통해서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여러 가지 기술 스택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같이 체인돼서 사용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네, 방금 세준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메신저나 이런 게 공격 벡터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팟캐스트 시간에는 최근에 가장 핫했던 왓츠앱 버그를 다루는 건가요, 그러면? 왓츠앱 버그요? 왓츠앱 버그 저희가 그 디테일은 알고 있는데 딱히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걔네가 패치를 해버려갖고. 그렇죠. 네, 준호님이 하나 새로 찾아주시는 게 어떨까요? 또 그렇게 부탁하신다면? 어? 구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거는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면 꼭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이나 윤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을 또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라면, 우리가 정부한테만 판다 그랬잖아요, 사법기관 이런 데는. 그리고 좀 전에 몇몇 분들은 정부라면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옳은가,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가, 이 정부가 이런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허튼 짓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과 미국을 자주 오가시는 미국인 박세준님, 이걸 이렇게 저한테 넘기신다고요? 네.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 네, 미국 정부는 갖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또 한국 정부는 갖고 있어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이거는 사실 뭐 한국 정부냐 미국 정부냐 이걸 떠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죠. 그렇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고, 이게 이제 근데 또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게 이런 것들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또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그런 테러 집단들이나 아니면은 뭐 사건 사고들, 납치 사고, 뭐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났을 때 살인자로 의심되는, 거의 확신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런 사법기관들이 들어와서 그런 정보를 얻어가는, 추출을 하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이냐라는 건 또 애매모호하거든요. 반대로 말했을 때 이게 사실상 이런 기술을 국가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면은 진짜로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레벨에서 뭔가 예방하거나 이런 레벨에서는 확실히 갖고 있는 편이 좀 더 안전을 위해서라면 국가가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그 어떤 업체가 우리는 사법기관이 요구를 하면 자기 뭐 암호화 키나 이런 거 유저에 대한 거 넘겨주겠다고 하면 사용자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쵸. 네, 맞죠. 엄청 뭐 당연히 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은 들지만 주는 건 다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무조건 막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 애플은 예전에 정부한테 안 넘겨주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용자가 좋아하는 걸 보면 이게 업체 입장에서 막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일반 저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도 약간 그쵸. 정부를 뭐지? 정부를 신뢰 안 하신다는 건가요? 하하, 정부를 얘기를 못 하겠네. 근데 뭐 이런 도덕적인 문제는 저희처럼 이제 기술하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또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유명한 그걸로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옆에 어린 아이가 있고 뭐 앞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어느 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하는지, 그런 문제들도 아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증명을 하면서 해결을
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회피를 하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채팅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것도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 에드워드 스노든. 민감한 질문인데? 그렇죠. 네, 민감한 질문이죠, 사실. 스노든이 미국 정부기관에서 일했죠. 그렇죠. 저희보다는. 네. 저는. 글쎄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니,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뭐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본인이 믿는 게 있을 거고 그쵸 신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랑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볼 때는 정부와 계약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런 비밀을 유출하지 않기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거를 어기는 거는 괜찮은 건지 도덕적으로 약속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그것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는데 그걸 공개를 안 하자니 그거대로 윤리적으로 뭔가 좀 걸리고 그렇다고 또 계약을 위반하자니 그것도 좀 걸리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글쎄요 어떤 게 뭐 더 옳은 선택이었냐 나쁜 선택이었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감히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본인들의 신념에 따라서 결론만 놓고 얘기하면은 어쨌든 정부기관에서 그런 기술을 실제로 구매를 하고 만들고 생산을 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왔다는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예. 스노든이 원래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는 달성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사실 보안 쪽에 계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국가보안을 위해서 그 정도는 뭔가 하고 있을 거다라고 대충 다들 감은 갖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확실화 시켜주는 그런 데이터들이 같이 나왔다는 거 그게 아마 좀 크지 않았나 네 풍문으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고 인증을 해주니까 네, 뭐 어찌 됐든 간에 이 셀레브라이트라는 회사는 돈을 찍어내고 있겠네요. 이런 익스플로이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서 뭐 구입한 회사, 아니, 구입한 나라가 한두 곳은 아닐 거 아니에요. 또 한 나라에서도 여러 사법기관들이 동시에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돈을 많이 버는 회사로 컸으면 좋겠네요. 일주일이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준호가 네, 다음 주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가 띠어리캐스트 넘버 2 방송할 때 네, 데모 영상 함께 해주신다고요? 데모 영상 함께 하실까? 데모 영상으로 아 네, 풀친 알겠습니다. 자작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아무리 뷰어가 중요하다고 해도 자작은 안 됩니다.